나가는구나. 그런 소리 마라. 말만 들어도 골이 지끈거린다. 어제도 3학년 한 명이 또 쓰러졌다며? 으이그, 대학이 뭔지 공부가 뭔지. 야, 우리도 빨리빨리 주변 정리하자. 그래서 얘긴데, 대학 입시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3학년 수험생들 막바지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주의를 주시고요. 또 그 진학을 포기한 학생들이 자포자기하는 심정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신경들 좀 써주세요. 그리고 1, 2학년 학생들은 한 학년이 끝나간다는 생각보다는 다음 학년을 준비한다는 각오를 다지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참, 야, 어떻게 된 거야? 진짜. 야, 조심 좀 하자. 나의 실수? 아, 미안해. 아, 야, 실수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조심해. 야, 저거. 어? 야, 음악 끊겼어. 어? 어째 요즘 방송반 애들 실수 안 한다 했지. 야야야, 우리 맹랑파라는 이름 물려받을 후배들은 좀 까다롭게 선발해야 돼. 야야, 그냥 지금 1학년 문예반 애들 주면 되지 뭐. 그렇게 쉽게 얘기할 게 아니지. 맞아. 뭐가? 야야야, 이러다가 결론 없이 시간만 보내겠다. 종례 끝나고 다시 모여서 의논해 보자. 그때 가서 자기 견을 확실하게 얘기들 해.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자니까. 네 의견이 뭐였더라? 야, 넌 얘기할 때 어디 갔었니? 응? 각자 마음에 드는 후배를 한 명씩 추천하는 거? 아, 그거였지. 난 없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 심사를 하는 거야. 그 방법도 괜찮긴 한데 어떠니? 어? 야, 치워라, 치워라, 치워라. 또 쓰러졌나 봐. 입시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저러면 어쩐다니. 남일 같지 않네. 들어가자. 들어가자. 야, 자식, 너무 추워. 멋있네, 잘 받아왔어요, 그냥 이렇게 말이야. 그. 죄송합니다. 너희들 1학년이지? 1.5학년이요. 뭐야? 금방 2학년 올라가니까요. 참나, 건방지게. 아, 그건 좀 실수한 거 가지고 뭘 그러시오? 어머, 얼씨구. 너희들 그게 상급생에 대한 태도야?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러게. 야야야, 그만들고. 어우, 진짜. 조심해야지. 자자. 아유, 정말. 요즘 애들 왜 저러니? 저런 애들한테는 우리 맹랑파 물어줘서는 안 돼. 예의도 없고 버릇도 없고. 겁도 없어. 쟤들 알고 보면 괜찮은 애들이야. 응? 뭐라고? 생각 안 나니? 가을에 우리 학교 농구부 응원 갔을 때 앞에서 열렬하게 응원했던 애들. 아, 그게 걔네들이냐? 네가 그랬나? 귀엽다고. 야, 종례 끝나고 문예반실로 모이자. 응? 네. 그래. 와, 웬일이냐, 이쁘다고. 자, 봐라, 봐. 어디 DSASTR이냐? DISASTR이지. 그런가? 웃길 걸 웃겨야지. 우와, 네가 웬일이냐? 영어 문제는 자신 있다 이거지? 공부를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존경한다, 존경해. 왜 이래? 그런 의미에서 짜장면이나 하나 사라. 어이구. 영어 선생님이 아무래도 꽈배기만 잡으셨나 봐. 그러지 않고서야 시험 문제를 이렇게 배배 돌려서 낼 수 있는 거냐?
학생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 응? 영어 시험 답안 맞춰보는 거야? 내일 모레면 고3인데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 잘 생각했다. 한수야, 너 혹시 열 있는 거 아니냐? 너답지 않게 왜 그래? 한수가 저러니까 우리 TNT파가 흔들거리는 느낌이 들어. 미시적인 현상일 거야. 결심했어. 응? 난 앞으로 공부 한번 무섭게 해볼 거야. 싸나이가 한번 결심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희들한테 보여주겠어. 확실히 아픈 애가? 장난치지 마! 야야, 선생님 오신다.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저 대한 사람 없나? 네. 담 넘어간 사람도 없지? 네. 왜 나를 보는 거야? 조용. 이번 기말 시험 결과는 집계가 되는 대로 그 성적표를 각자 집으로 우송할 방침이다. 조용. 혹시 주소가 변경된 사람은 빨리 신고해서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초라한 성적이 공개되는 불상사를 막도록 해라. 알았나? 네. 이상. 방송에선 실수란 용납되지 않는 거야. 각자 그 자세 그대로 진솔한 마음으로 30분간 반성한다. 아니, 그 정도 잘못했다고 벌을 30분씩이나 요? 정신력을 길러야죠. 한 번두 번 쉽게 지나쳐버리면 나태해지기 쉽거든요. 아이고, 방송반 학생들 너무 호랑이 선생님 만난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 요즘 애들은 옛날에 비해서 의지가 너무 약한 것 같지 않습니까? 3학년 애들 시험 앞두고 픽픽 쓰러지고 그러는 것도 저는 이제 건강도 건강이지만 정신력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점도 없진 않겠죠. 제 속한 학생들만큼은 태풍이 불어도 끄떡없는 강인한 학생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아이고, 그 녀석들 그 앞으로 개합계나 받겠군요. 대신요, 저 잘하면 칭찬도 아낌없이 할 거고요.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예. 언제나 활기가 있으시군요. 예. 그런가요?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영어 선생님, 저 기운이 빠지셔야 제대로 돼가는 겁니다. 또 시작이시군요. 어? 아니, 왜들 그러세요? 무슨 말씀인데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 우리말과 글이 세계 공통화가 될 테니까 영어 같은 외국어는 굳이 열심히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 맞죠? 세월이 좀 걸리겠지만 그렇게 돼야죠. 아이고, 국어 선생님이 다르시긴 다르시네요. 거기까지 생각하시는 걸 보니까. 아, 왜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 아닙니다. 너무 크게 웃으시면 전 소외감 느낍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럼 각자 생각하고 있는 후배들을 한 사람씩 추천해봐. 며칠 시간을 줘. 그래, 천천히 생각해보고 결정해야지. 맞아.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누구야, 저 결혼한 사람이냐? 평생 우정한 게? 특별활동 열심히 하려면 시간도 많이 뺏기는 거 사실이고 그러다 공부에 지장이 있어서는 곤란하잖아. 야, 그래서 대강하자고? 그런 게 아니고 우선 본인이 적극성을 띄우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얘기지. 얘가 자다가 남의 다리 긁고 있나? 그럼 본인 싫다는데 억지로 시키려고 했단 말이야? 어머머. 그리고 예외도 있어. 무슨 예외? 돌이켜보건대 나만큼 문예반 일에 열심히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래도 성적은 오히려 팍팍 올랐잖아. 그러셔? 집으로 성적표가 아주 그냥 끄떡없겠네. 몰라. 야, 큰일 나서 나 빵 사줘. 배고파 죽겠어.
빨리 얘기나 맞춰. 맨날 배고프단 타령이냐? 야, 건물이 크면 유지비도 많이 나가는 거야. 네, 그러면 며칠 동안 심사숙고해보고 각자 후배 한 사람씩 마음에 정해서 다시 의논하자. 어때? 에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아이고, 여, 영화 같은 거 같겠다. 뭘 때리지 마! 아니, 안경 떨어진다고. 야, 수상. 야, 미안하다, 나 때문에. 미안해. 그래, 잘 좀 해라, 어? 일만 하는 사람이 실수도 많이 하는 거야. 너 뭐 맨날 멘트 하나 성 있게 안 쓰고 졸기만 주제? 무슨 할 말이니? 어? 왜? 틀렸니? 기분이 나쁠락 말락 하는데. 야야, 빨리 나가자. 그래, 나가자. 야, 오늘 이 컴퓨터가 5점을 남겼다고 해두자. 응? 컴퓨터가 울겠다. 어. 왜 그래, 싸우겠다. 야, 진짜 우리 앞으로 잘 좀 해보자, 어? 그래. 마음이야 늘 그렇지, 안 그래? 그럼. 이거를 넣을까요? 네. 이 치즈 쿠키도 맛있는. 네, 5천원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홍 씨. 아, 여긴 또 왜 나와요? 아이, 왜 나오긴요. 저, 아이, 뭐 얼마나 남나 봐야죠. 아유, 그런 건 내가 다 미리미리 알아서 챙길 테니까 홍 씨는 빵이나 좀 맛있게 만들어줘요. 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할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말씀이세요? 아이,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전 이래 봬도요, 빵하고 과자 만드는 것만큼은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아, 알았어요, 알았어. 아까 밀가루 다 됐다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아, 저 밀가루 떨어졌던데요. 인류 될 사람은 재료 같은 건 미리미리 다 파악해 놓는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 주유한 아저씨 안녕하세요. 야, 주유 왔구나. 야, 이제 끝났냐? 네. 언니 집 나왔어? 아니, 조금 전에. 정원아, 주유하고 집에 들어가. 아빠 또 밥하시기 전에. 예. 그리고 말이다. 들어가다가 네. 돼지고기 한 칼 끊어서 김치찌개 좀 끓여놔라. 네. 밥 해놓고 오실 없게요. 아니, 아니야. 추운데 그럴 거 없어. 엄마 혼자 들어가도 돼. 주희야, 내가 모시다가 데리고 갈게. 응? 그럼 먼저 들어갈게요. 그래. 네. 니네 길 미끄러 조심해서 가. 네. 야, 거기다 놓으실 테니까 어? 빨리 들어가라. 골목길 갈 때 치안 조심하고. 홍 씨. 아, 예. 밀가루 떨어졌다면서요. 에이, 알았어요. 반짝이는 별빛 아래 속은 다 원참 사람을 바꾸던지 해야지, 원. 아빠가 김치찌개 좋아하시겠지? 맛있게 끓여줄게. 언니. 어, 아니야. 야, 아니긴 진짜 귤과 깜빡했다. 이러면 언니가 춥잖아. 괜찮아. 난 집에 다 왔는데 뭐. 이럴 때 난 언니가 참 싫더라. 마음대로 싫어해라. 목도리 달란 얘기가 아니고 우리 엄마도 집에서 기다려주시고 밥 해놓고 그럼 좋은데, 그치? 아이, 엄마 그러고 싶지 않아서 고단하게 장사하시는 줄 아니? 안다 알아. 어머니 가게에 들렸다오는 모양이로구나. 네. 이 석유 난로가 말이야, 난 거 가지고서 아빠의 귀찮 솜씨를 요구하고 있는 모양이야. 아버지도. 야, 너 내 실력을 무시하는 거냐? 아버지 학교 학생들이 알면 흉본다고요. 우리 국민윤리 선생님은 집에선 꽁생원이라고요. 그게 흉이면은 자금 척척 다른 유능한 대학생이 자취하는 것도 흉이 되겠구나.
아주 기다려세요. 금방 준비 편지 지어주겠대요. 야, 밥은 벌써 안 쳐놨어. 밥물이 제대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또 그러셨어요? 자, 들어가자. 그러니까 지금부턴 공부만 해야 되는 거야. 아, 공부만. 야, 너 아무리 자취를 해도 그렇지 빨래 같은 건 좀 제때 해라. 이게 무슨 냄새냐? 난 모르겠는데 냄새가 나긴 나냐? 안 나냐, 네 코에는? 알았어, 알았어. 진도 나가자, 진도. 진도 나가, 진도. 어. 1학년 애들 중에서 우리 TNT의 명예를 높여줄 만한 애들을 내가 골랐거든. 벌써? 언제? 내가 누구냐? 그게 누군데? 내 의견에 반대하지 않겠다면 내가 내일 보여줄게. 에이, 그런 게 어딨냐? 에이. 맞아! 우리 의견도 듣고 결정해야지! 관둬, 그럼! 에이. 공부하니? 문장 구사법 좀 연구하려고. 왜? 굴써야 될 일 있어? 먹자. 아, 멘트 써주는 애가 영 무성해서 내가 써볼까 하고. 그리란 마음속에 있는 거 정직하고 과장하지 않고 쓰면 되는 거지. 영구 무슨 영구니? 말이야 쉽지. 그건 그렇고 이번 토요일에 친구들 집으로 초대해. 아니야 관둬. 언니 아니면 음식 만들 사람 없는 거 뻔히 아는데 생일잔치가 다 뭐야. 괜찮아. 너 나 무시하는 거니? 아유, 부르라고 해놓고 기껏해 떡볶이 해주려고? 어묵도 넣고 면도 넣고. 너 그거 좋아하잖아. 아유, 관둬, 어? 초대해라. 언니 만변하기 전에. 안 해. 아유, 너무 다그치지 마. 생각은 천천히, 행동은 빠르게. 몰라? 아, 그래 알았어. 근데 넌 생각은 천천히, 행동은 더 천천히니까 문제지. 야, 맥락파 후계자를 정하는 건 준호 너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맥락파 전부의 문제니까 점심시간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행동 개시하지 뭐. 어때? 알았어. 근데 후계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마피아단 같은 진짜. 야야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너같이 생긴 마피아는 훔친 물건 갖고도 자선한다더라. 자, 그럼 오늘부터 시작해서 먼저 결정된 사람부터 얘기하기다. 그럽시다! 우리 학교 최고 인재를 찾아내자. 사람을 찾습니다네. 이제 내일쯤 새로 오는 체육 선생님이 부임하실 테니까 수업에 지장은 없을 겁니다. 아, 예. 예,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저 여기가 교장실입니다.
저 새로 부임하실 저 체육 선생님이십니다. 저 기용실로 이렇게 오실게 제가 이렇게 인사차 모시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이쪽이 교장 선생님이시고요. 네. 저기 교감 선생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자 여기 좀 앉으시죠. 네. 아 강 선생. 네. 수고했어요. 나가서 볼일 보셔도 좋습니다. 아 예. 아 근데 하필이면 이게 여자분이 체육 담당이라 좀 조금 놀랐습니다. 아니, 예. 자 알았으니 그만. 네, 근데 이제 이 남녀 공학이라서 이 학생들은 좀 괜찮겠지만은 남학생들은 좀 다루기가 힘들겠습니다. 지연 선생님께서 걱정하실 정도까진 안 되도록 해야죠. 아 예. 아 우선 네. 나가서 볼일 보시라니까요. 네. 예. 뭐? 싫어? 네, 싫습니다. 왜? 전 방송반에 끼고 싶어요. 문예반은 소질도 없는 것 같고. 야, 너 하나만은 내가 쓸만한 후배라고 꽉 믿고 있었는데. 동현아 뭐해? 같이 방송반에 가기로 했잖아. 어서와 미디야. 문예반 선배죠. 내 중학교 선배시기도 하고. 네, 알아요. 저번 학교 행사 때 뵀었죠? 어? 너 우리 학교 간판 가수 아니야? 야, 너 얘랑 어떻게 친하냐? 너 공부 뻘뻘하잖아. 어머, 공부 잘하는 학생은 가수 지망생하고 어울리면 안 돼요? 생각 좀 잘해봐라. 네. 가자. 넌 원래 문예반이잖아. 아니, 난 원래 이름 같은 거에 관심 없어. 넌 그 성격이 문제야. 왜 무슨 일에든 그렇게 삐딱하냐? 그리고 난 방송반이 괜찮아요. 다시 문예반으로 옮기는 것도 귀찮고요. 죄송합니다. 도대체 싫다는 이유가 뭐야? 저기 있잖아. 다 너희들을 이제 생각해갖고 우리가 제안한 거야. 너희들 선배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방송반이 좋다고요. 생각해주시는 건 감사하게 받겠지만 강요는 하지 말아주세요. 기가 막혀서. 저희는 기분 나빠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요. 예. 어? 예. 알았어. 알았으니까 관둬. 아이, 왜 그러냐? 하지. 해라. 다녀왔습니다. 어? 너네들 여기가 있었구나? 먼저 어디로 도망대갔나 했더니. 네, 앉아. 야, 여기가 쟤네 집이냐? 네. 아, 맥나파 선배들이시군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가자. 빵을 먹고 가지. 그러세요. 니들이 무슨 방대한 노래냐? 선배님들 심기가 불편하신 것 같다. 너도 마찬가지야, 방대한 거. 에이, 그런가요? 근데 무슨 일인데요? 맥나파를 물려받으래. 네? 호의는 감사하지만 지금 정중히 사양하고 있는 중이야. 아주 잘했다. 뭐야? 아니, 저희는요, 저희가 새로운 전통을 만들고 싶어요. 아니, 언니한테 혼은 물려있고 자라고 또 지겨운데 이름까지 물려받아요? 저희 누감이 만들어 놓은 거에 대단하게 여기진 않아요. 저희 스스로 이루어가는 것에 더 관심이 있죠? 너희들 그렇게 잘난지 몰라서 미안하다. 야 세영아 같이 선배 빵이나 드시고. 이거 세영아. 내가 뭐 실수했니? 실수라기보단 솔직한 거야. 어떡하지? 속상했나봐. 어떡하긴 어떡하니? 후배 뭐 싫단 소리도 못하니? 재호를 만나봤는데 싫다더라. 거절당했어요. 걔는 원래 세상에 좋은 게 없는 애잖아요. 그런 성격을 알아. 그래도 섭섭하더라. 그렇겠죠. 1학년 무례반에 얘기할까 하는 것도 생각 안 한 건 아닌데 우선 네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전 아직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그래? 선배님 호의도 고맙고요. 전 사실 맥락파를 동경하고 있었거든요. 동경식이나?
공부들도 잘하고 꿈과 낭만을 키워가는 특별활동반. 맹랑반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라면 모두 한 번쯤 동경하고 있을걸요? 자식, 너 혹시 날 놀리려고 작정한 건 아니지? 놀리다니요, 진심이에요. 물론 다른 아이들 의견도 들어봐야겠지만요. 그래? 좋았어.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 1학년 문예반에 그냥 밀려주시는 건 왜 차선책이라 그러시는 거죠? 나중에 알게 되겠지. 나중에요? 너희들이 그 다음 후배를 물색할 때쯤. 사람은 누구든 그 입장이 돼봐야 그 심정을 알게 되는 거니까. 보고 있는 내가 아주 아슬아슬해서 혼났다. 너 학교에서도 그러니? 뭐가요? 네 말투하고 태도 말이야. 네. 아이고, 그러다가 나도 미움받게 십상이겠더라. 그래요? 그래? 그런 면이 있었어. 그런가?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요. 어머나. 언제나 자기 의견은 솔직하고 당당하게 말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속에다 뭉쳐두는 거 좋지 않다고요. 아이, 그거하고는 다가 다르지. 뭐가? 그건 이런 거다. 네? 원래 상대편에서 호의를 베푸는데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거절하는 것이 훨씬 힘든 거야. 받아들이는 건 아주 쉬워요.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은데 받아들인 것보다 몇 배 조심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해서 주면 절대로 안 되고, 또 그렇게 주는 내 마음이 뽐내거나 또 자랑스러운 마음이 되는지를 경계를 해야지. 누군가가 너한테 호의를 보내고 있는데 그걸 거절하고 싶으면 말이야, 더욱더 정중할 필요가 있어요. 상대편의 입장을 배려 하는 그 마음,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아... 윤리 선생님 답구리야. 아니, 아 이건 내 저목 전공 과목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야. 이거 왜 이래? 언니, 밖에 추울 거 없지? 응. 그럼 건너가자. 여보, 저 말이에요. 우리 가게요. 사람 좀 바꿔야 할까 봐요. 아이고, 왜 또? 아, 제가 주인인지 홍 씨가 주인인지 모르겠어요. 한마디만 하면 그냥 세 마디, 네 마디를 맞받아치니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거야. 그 사람이 자기 하는 일에 자신이 있어서 그러는 거지. 뭘 그래? 뭐 일이야 잘 하죠. 그만 하면. 홍 씨 같은 사람 다시 구하려면 힘들 거야. 우리 집에도 사람을 바꾸느냐 마느냐가 문제로군요. 아빠만 안녕히 주무세요. 네, 이거 나도 봐. 엄마 치우. 네. 자라. 네. 안 돼. 절대로 안 돼. 세영아. 그래. 사실 기분 나쁜 건 맞아. 우리 세영이를 기분 나쁘게 한 그 고약한 후배들은 이름을 물려주긴 커녕 아주 혼을 내놔야 돼. 왜 아니겠수?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자, 우리. 세영이 네가 끝내 반대를 하면 우린 네 의견에 따를 거야. 그러기 전에 우선 내 얘기를 한번 들어봐. 그래, 말해봐. 3학년 올라가기 전에 맹랑파란 이름을 물려줄 후배를 찾는 데는 우선 우리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후배를 찾는 데 뜻이 있는 거지. 안 그래? 그렇지. 그래, 그래서 이렇게 찾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은 잠깐 접어두자고. 하지만 어? 그 화합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지 않냐? 맞아. 그거야 그렇지. 그런데 이런 거야. 후배를 찾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건 유능한 후배들이 먼저 스스로 찾아와서 우리들한테 부탁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 아유, 그냥 골치 아픈데 지금 1학년 문예반에 물려주면 되지 뭘. 아니, 그래. 그건 세 번째 방법이야. 응? 세 번째? 그럼 두 번째는 뭐야?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후배를 찾아 나서는 거. 아유, 그렇다고 하필 그 시건방진 애들이 깨어있는 방송반에 물려줄 이유는 없잖아. 안 그러냐? 일이 참 공교롭구나. 왜? 아니, 내가 마음에 딱 집어든 후배 녀석도 글쎄 방송반에 의미가 있다는 거야. 자.
참나. 아이고. 방송반에서 지금까지 흔쾌하게 좋다고 한 후배는 영준이 하나야. 저희들끼리 얘기해보겠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 걔네들 아니면 정말 없니? 그러게. 너희들 의견은 나도 알겠어. 나도 우리가 새로 전통을 만들어 나가자는데 찬성해. 그럼 얘기 끝났네. 근데 이런 면도 있어. 얘기해봐. 우리가 어차피 독불리 장군들은 아니잖아? 누군가가 옆에서 호의를 베풀려고 할 때 아무 사심 없이 받는 것도 공부의 하나라고 생각해. 야, 너 도청했니? 뭘? 어쩜 그렇게 우리 아버지 말씀하고 똑같이 얘기하냐? 응? 그랬어? 얘가 아무래도 수상해요. 수상하셨어요? 너희들 뭐하냐? 선생님, 죄송하지만 잠깐만 저희들끼리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아주 중대사 안에 논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니, 이 녀석들이.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야, 너희들, 내가 너희들 벌 좀 세웠다고 이렇게 나만 따돌리고 너희들끼리 이렇게 숙덕공론 합이야? 아니요. 아니요. 야, 내 치사해서 간다, 가. 아유, 솔 안에서야 원, 이거 정말. 야. 순수하게 고맙다고 받고 선배로서 깍듯이 모시는 게 어때? 아마 그 선배들 지금쯤은 줄 마음이 없어졌을걸? 어제 우리가 건방을 좀 떨긴 떨었어. 그치? 그래서 이모이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려고 생각하는 중이야. 이러니 애들이지.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나하고 주희가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이를테면 친선사절이야, 사과 방문단이야? 선수 대표단이지. 누가 대표야? 아무려면 어때? 어이! 어이! 잠든 숲 속에 너 우리! 반대견 없지? 야, 손 치워. 왈패 같은 거 하고. 왈패도 좋고, 왈수 낮음에도 좋아. 순악질 여선 어떠냐? 어! 나 악질은 아냐? 그치? 몰라. 어서오세요, 선생님. 니네들이었구나. 무슨 역전 모여하냐? 우리도 끼워주는 거지? 좋아! 대신 석 달 동안 잔심부름만 하는 거야? 뭐? 아, 기분 나빠. 동현아는 나 기타만 먼저 가 있을게. 어? 미리야. 농담이야! 유머가 왜 그렇게 없니? 너무 텃세 부리지 마라. 아, 선배지 그만 좀 합시다. 아. 살려주십시오! 너 노래 한번 고약하게 부른다. 그만하자. 그래, 그만하면 됐다. 그래? 힘은 저만 하면 되겠지? 그만! 내려와도 좋아. 자식들, 우리 TNT파의 명예를 길이길이 빛낼 것 알겠어? 간도요! 어. 하기 저 죽을 지경이에요. 빵 좀 사줘요. 좋아. 오늘은 이 왕눈 형님께서 한 턱 내지. 야, 그래, 땀 좀 닦고. 야, 손 좀 풀어, 빨리. 어? 뭐하니? 우리도 후배 선발했어. 너희도? 저희 맥나파 선배들 아니야? 그러게. 잘됐다. 잠깐 가서 인사하자 우선. 그래. 정우야, 괜찮아? 안녕하세요. 안녕 못하다면? 어제 죄송했어요. 미안합니다. 니네들 잘났다며? 네. 얘들 좀 봐. 잘났으니까 하필 우릴 골라서 선배님들이 맥랑파 이름 주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얘들 좀 봐라. 선배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잘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우, 배고파. 일단 먹고 얘기합시다. 우와, 반갑다. 나하고 비슷한 후배가 생겼네.
난 뭐 한마디 할 수 없나? 잠이나 주무셔. 넌 서서 자냐? 주희야, 너희 엄마 가게에 팔다란 빵 많지? 아 그래 그래, 그리로 가자. 어? 자, 우린 그냥 갈게. 나중에 보자. 같이 가세요. 명색이 선배가 후배 빵 뺏어 먹을 수 있냐? 사주진 못할 망정. 돈 내고 드시면 되잖아요. 그래요, 돈 내고 드시면 되잖아요. 그래, 가자. 가볼까? 빨리 가자. 빨리 가요. 주희야, 너 먼저 가. 기타 반에서 미리 데리고 내가 갈게. 알았어. 그래. 다녀왔습니다. 어, 어서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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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안녕하세요. 네, 어서 와. 안녕하세요. 이쁘다. 그래, 어서 와. 여기 앉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앉아라. 자기가 터지겠다. 아, 이렇게 손님이 될 거라도 제 솜씨 납득 하실 거예요. 아이고, 알았어요. 알았어. 주희야, 집으로 출근하니까 이리 왔어? 어,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집으로 가자 모두. 내가 맛있는 거 해놨어. 와, 이놈이 최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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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만 놈 좀 봐 이거. 아, 저 누님, 이 제가 모시겠습니다. 가시죠. 좋았어, 역시 넌 후배 자격 있다. 아, 제가 누님이에요. 어우야. 안녕하세요. 와. 와, 또 왔네. 저희들이 올 거 아셨어요? 주희가 얘기 안 해? 오늘 우리 주희 생일이라서 친구들 초대하고. 어? 먹어, 먹어. 이거 미안한데 졸지에 초대받은 손님이 돼버렸네. 누가 출연해? 먹다가 부족하면 얼른 떡볶이라도 만들어 줄 테니까 많이들 먹어.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잠깐 조용히 좀 해봐. 네? 우선 주희 생일 축하한다. 아이, 멀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맹랑파란 이름을 물려주고 싶은데. 와. 어때? 감사합니다. 우리 TNT 이름도 물려주마. 대답 안 해? 알았어요. 우리가 3학년에 올라가서 공부에 바쁘더라도 궁금하거나 상의할 게 있으면 언제든지 해. 세영아, 어때? 괜찮지? 벌써 말해버렸는데 할 수 없지. 너무 늦게까지 있지 말고 얼른 일어나자. 그래. 패키 칠 것 같아. 아니 선배님, 선배님. 우리 일어나기 전에 저 노래나 한 곡 부르고 일어나자. 다 함께. 어, 좋지. 야, 가서 뭐하니? 노래 한 곡 딱 불러봐라. 다 같이 하지 뭐. 다 같이 사랑으로를 합창하시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정훈아, 애들 지금 어떻게 됐어?